정미년 개축월 무술일 개시 되는 58세 여자. 자, 누가 이 사주 한번 풀어보세요. 무토 공부했잖아, 금방. 네, 전생에 무술이었다. 항상 일간을 할 일을 찾고, 계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 자, 무술일주, 초벌에 태어나서, 해시, 밤중에. 무토는 뭘 먼저 보라? 목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보라겠는데, 있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목도 없고, 금도 없고, 그럼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치. 일단은 토생금 금생수로 가야 되잖아. 일단 목을 켜야 되는 거, 금을 켜서 경금을 켜면, 철광석 켜고, 신금을 켜면 보석광산을 켜야 되는데 없어. 자. 그러면 쓸수 있는 것은 뭘 쓸까? 술 중에 신금이나 축 중에 신금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술 중에 신정무가 있는데 뭘 내놨어? 평화를 내놨어. 평화. 신금을 내놨으면 괜찮았겠지. 토금 상관으로 가니까.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금 캐는 사주니까 굉장히 자존심 세일 텐데 평화 인생을 내놨어요. 그럼 정화는 이 사주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겨울이잖아. 겨울에 정화는 따뜻한 날로, 좋아요. 날로도 되고, 퇴시니까 달도 되는데, 따뜻한 날로야. 어디에? 초상 자리에서 따뜻한 날로를 비춰주잖아요. 그럼 가문은 괜찮은 가문이야. 좋은 가문이야. 근데, 죄수가 정화를 끄잖아요. 아버지잖아. 이런 걸 아버지 한번 망해 먹었어. 그래서 정원을 다 꺼버려, 충무총 다 꺼버렸잖아. 아버지 한번 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천간은 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합으로 그랬죠? 개수, 무계합, 미숙계합. 뭐, 축 중에서 계수 내놨잖아요. 축중 계수 내는데 정재하고 합으로 그랬잖아요. 머릿속에는 뭐? 돈 돈. 생각. 항상 나는 돈. 돈에 매달리는 모습도 되고, 돈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데, 술 중에서 신금을 내놨으면 좋은데, 술 중에 신금 안 내놓고, 그래도 축 중에 신금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토금 상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토가 강하죠? 강하잖아. 강하면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는 게축 중에 신금을 뗀다. 근데 축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오미술이에요. 오미술. 토. 그 얘기를 해기잖아요. 여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복 크게 자랐고 남편복이 있죠. 남편복이 있는데 결혼은 이제 언제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 청화가 정미가 남편이라면은 정미가 남편이라면은 술 축술 행위 걸리 아니 술무 행위 걸렸으니까 또 계수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각방 쓰든지, 뭐, 이혼도 가능한 사주야. 이혼도 할수 있어. 그리고 일단 또 특징이 축술미 3명이 있잖아요. 축술미 네. 3명이 있으면 뭐라고 통변을 해야 돼? 수족을 잘 달치고, 축술미 3명이 수족, 다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 서로 다투고요. 뭐, 이런 모습도 되고, 서로 조종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도 되고, 일단 술토가 화계인데, 화계를 깔고 있는데 또 화계 자궁이야. 이러면은 외로움을 타. 외로움을 타. 돈은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응?
만은 왜 만을 다 축토가 축토가 변하지 않나요? 그렇지. 술토로 해수 막잖아요. 술토로 해수를 막고 또 축월에 오미술 있으면 그건 금고로 그래서요? 간다겠죠. 금고로 바뀌고요. 알부자라 했잖아. 알부자 사주. 알부자. 출해, 일시에 출해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축 중에 신금을 쓰니까 축이 정교성이잖아요. 축 중에 신금이 보석창구니까 혹시 보석상을 안 했는가 모르겠어. 술토를 해주 맞고 또내 뒤에 계해 돈다발을 등에 짊어지고 있잖아 말년에도 굉장히 돈 많은 사주. 근데 무기합 때문에 땜 사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토를 해주 막는 건 되고 사움이 좋고 사움이 뭐 좋고 해결되고 여름이니까 무조건 좋지. 지금 58세 금이 되어오니까 환경이 어떤 변화를 겪는 대운이고 하늘. 운시 갑이니까 장녀 아니면 장녀 역할, 인이니까 일처리가 깔끔하다. 깔끔하다. 이 정도만 되면 굉장히 부자 사주인데. 부자 사주인데.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말씀 들리시나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사주에서 무게합이 있어서 땜을 막는지 안 막, 못 막는지 그게 궁금해서 올렸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 정리가 있는데. 할아버지 때 약간 그때부터 집안이 휘청한 것 같고요. 아버지 때 망한 건 맞아요. 아버지 때 망해, 예. 네네. 저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집을 다 거덜내먹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아버지가 저기 이사를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힘들었겠네. 네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게 저기 정 저기 정계충이 있어서 엄마인 정미가 먼저 가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근데 아버지가 7살 때 가셨다는 얘기죠? 네네. 무계축이 아버지인데, 네. 정미가 엄마고, 예? 어머니.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봐도 역시나 계수가 정하고 축미충했으니까, 축 네. 중에 계수가 미 중에 정하니까, 부모는 엄마가 먼저 가야 되는 건 맞네, 논리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이사주에 대해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그 무술이 있고 계해가 있어서 땜 사주인지 그게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결혼은 25세 했고요. 그럼 정미 맞아. 그래요. 네. 그럼 잘 살까? 이혼했을까? 이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선생님. 이혼 안 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술미 형이 되더라도 배우자 자리가 좋은 글자에 참잘안 되더라고. 근데 아까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은 되게 미토가 굉장히 좋은데 축미충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 그전에 보면. 그래도 정화가 있고 청와대 괴수가 꺼서 그랬을까? 그래, 이런 경우는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지금까지 상담해 보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축미충이 안 걸렸고 축오만 했어도, 아니면 축술만 했어도 괜찮아요. 술 중에 정화는 굉장히 보호를 받거든. 근데 축미충 때문에 아마 망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례도 맞고? 아, 장면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장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장녀 역할 아니면은 맏며느리라겠어. 그 며느리도 맏며느리가 아닌데 사실상 집안에서는 며느리 맏며느리는 아니고 저기 장녀는 아니지만 그 이분이 친정어머니도 거의 모시고 살다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다 역할을 했잖아.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시댁도 이 집에서 많이 아들로서 남편이 셋째인데 많이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이 있었으면 모두 이렇게 셋째 아들이 해결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임기 응변에도 강할까?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운시 편관이잖아. 운시 편관 임기 응변에 굉장히 강하죠. 머리는 술에 일시에 술에 천문성이 있으면 뭐 석박사라겠죠? 머리 좋아요. 어제 본 사주 중에 일시에 술해가 있는데, 결혼을 해갖고 삼성전자 대리로 있는데, 석박사, 지금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 사표 쓰고 대학 교수로 가냐, 아니면은 삼성에 눌러있냐, 아주 고민이 있더라고. 사표 쓰고 가라겠어, 나는. 괜히 인생 구구 짰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되더라고. 자, 일단 이사죠. 네. 을토로 해수막는 사주는 부동산으로 한번 뻥튀기 부자가 되고, 수족을 다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축술미 형용이 있으면 항상 수족에 문제가 오고, 대장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 대장이나 체장, 뭐 직장 할것 없이 다, 일단은 장의 문제. 그 다음에 형제 간에 다투고, 조정하고,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뭐,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예. 형제 간에도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고요. 이제 시댁이고, 저기 친정이고, 형제 간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모아서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해요. 자기 건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화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계다풍 외로움을 좀 타는 편이고, 네, 그렇겠죠. 엄마는 살아 계세요? 아니요, 저기 이분 어머니도 이분 30대에 정사대원에 돌아가셨어요. 정사대운에 네. 그리고 이분은 이게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들이 좀 많이 예. 부동산 쪽에 투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술토를 해서 먹는 사주는 무조건 부동산 사라 그러잖아,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번다. 네, 그래서 알부자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머리 좋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하여튼 뭐, 이 사주는 금고도 있고, 알부자 사주. 아, 근데 이사준 선생님, 예. 금도 없지, 목도 없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풀이하는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은 저기 20대 초반에, 20대에는 그 유치원에 근무하고 결혼해서는 그냥 주부로 남편 일만 좀 도와줬지, 일을 하진 않았어요. 일은 하지 않았네. 네, 식장이 근데 이제, 없다는, 식장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식장이 없으면 네. 못 된다고 했어요. 식상이 없으면. 애교가 없다고. 손안 아니. 대고 코푼다. 식상이 없으면 애교가 좀 없고, 여자들은. 또, 화나면 자기 성격 조절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 더듬을 수도 있고, 또, 내로남불의 기질도 있고, 식상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일거리가 젓가락 안 없는 거 아니에요? 챙겨주잖아. 남이 챙겨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근데 이사주가 선생님 무술인데요. 젓가락 챙기는 것 같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무술, 잘 챙겨줘? 무술, 네, 무술이어서 항상 그 집안의 일도 그렇고 굉장히 바쁘게 맞아. 이렇게, 그거에 잘 챙겨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무토가 네.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면 식상을 써야 되니까. 식상이 핵이니까. 식상 핵인 사람들 잘 역마성 강하고, 남 도와주기 잘하고. 맞네. 식상 핵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 일간이 너무 강하니까. 네,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오지랖 넓죠? 네. 네, 식상이 핵인 사람들은 베풀기 잘하고 역마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형제들도 다 끌고 다니고. 응? 형제들도 무슨 일 있으면 다 끌고 다니면서. 저는 올해 오는 진술 총이 있는데, 총은 어떻게 볼까요? 금년에 갑진년에 네네. 진술충을 했잖아요. 회중에서 나왔죠. 이 사람은 근데 집이 가정 전업주부잖아. 전업주부라겠죠? 네, 그러면 큰 이분이 전업주긴 한데요. 그 30대부터 그 저기 뭐야 임대업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해요? 네. 그럼 자기 사업장도 있을까? 아니, 임대업. 왜냐하면 전월세 주 전월세로. 네. 일단 회중에서 감목이 나왔는데, 회는 내 사업장인데, 사업장이 없잖아, 이분은. 그러면 편재잖아, 편재. 편재 속에서 감목이 나왔는데, 무토한테 감목은 편관이죠. 그렇게 편재,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거. 상관이 구설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금년에 돈 때문에. 아까, 임대사업자라겠죠. 네네. 그렇게 임대료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대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구설이 있고. 근데 축진파가 걸렸으니까 파는 갈등이죠. 주변 사람들도 되고, 형제도 되고, 형제들하고 좀 갈등이 있고, 진술충 부부궁을 꿰었으니까 부부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진술충 항상 교통사고 조심해라. 지인에 큰 의미 없고, 이런 운인데, 금년에. 좀 스트레스 좀 받겠어요, 금년에. 볼까요? 임대료 잘 들어올까? 네, 별탈이 없이 잘 들어와요. 회중에서 감목이 나왔던 게 나는 임대료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구설수 듣지 않을까? 그게 보이는데. 네, 그리고 선생님, 저기 62 대운의 경신 대운에는 그 선생님이 편재 대운에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셔서, 네, 그 대운이 되면 어떨까요? 경신 대운이 식상 대운이지. 식상 식상 대운 대운요? 타고, 어? 임수의 장생? 네네. 현재, 우리 큰돈 벌지. 임수의 장생 대운. 항상 큰돈 벌어. 그리고 이 토성 경신 대운에는 뭔가 하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62세도 할수 있지, 뭐. 식상 원도 대운을 임시. 타면은 밖으로 나가거든? 근데 이분이 좀멋좀 부릴까? 멋은 전혀 모르는. 멋은 전혀 안 부려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이유는 식신대운이잖아, 이게. 식신대운은 멋을 부리고, 그죠? 식신대운은 멋을 부려. 멋을 부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백화점을 가야 돼. 또 멋을 부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성형이야.
그래서 이 식신대운이 오면 여자들이 성형을 하려고 그러고 백화점 옷을 사요. 아마 그러면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서 신의 임수의 장생, 편재의 장생을 돈 보지 않을까 그렇게 봐. 그동안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베풀기도 했지만 아마 경신대운은 더할 것 같아. 좀 활동폭이 넓어. 신이 또 역마치 자리잖아. 근데 이분 좀 외로움을 타는 형상인데 화계가 많아서 그러기도 할까? 아, 이분이 외로움도 많이 타고, 혼자서 여행도 잘 다니시고, 혼자 훌쩍훌쩍 이렇게 떠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외로워서 그렇겠죠. 베풀거나, 아까 베풀기 잘한다 그랬죠? 네네. 베풀고 나서 좀 뒷담화 좀 들을까? 베풀고 나서도 듣고 안 베풀어도 듣고 나서도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베풀어도 듣고, 베풀어도 듣고, 이분은. 네.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어때? 하고 나서 후회한 게 낫다고 했으니까 베풀고 뒷담화 듣는 게 낫지. 돈 많으니까. 남편 직업이 뭔가요? 아, 남편? 남편 직업은, 30, 40대에는 사업을 했고요. 50대부터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있죠. 예, 네, 그걸 하시고 계세요. 선출직 공무원. 50대부터? 선출직 아. 공무원. 돈이 있으겠지. 그래가지고. 남편도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강해요. 남편 어디 가나 인기는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네, 남편이 그냥 이게 호인이세요. 밖에서는 호인. 어디 가나 인기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좋아해. 사람 몰려들어. 왜 그럴까? 그렇지. 정미가 남편인데, 이 겨울에 따뜻한 날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들지. 그러니까 재수가 끌려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야. 성격이 예민하고. 그 남편 입장에서 편관을 봤을 때, 편관이 사업가가 많아. 재축이니까, 백호잖아요. 백호 사업에서 좀 사업 규모가 좀 컸다고도 봐. 재축, 백호. 백호 사업을 했잖아. 백호. 어디 가나 인기 있고 따뜻한 남편도 정이니까 정 많지. 이분도 청와에 술토 미토 있으니까 눈물이 많고 정이 많은 사주잖아요. 또 질문 하세요. 질문.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예. 일간에서 무게합은요, 예.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월간으로도 할수 있고, 일간으로도 할수 있나요? 그렇죠. 양쪽에 무게합이죠. 그러니까 아, 어때요? 근데 이 무게합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겨울에 무게합은 좋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계수가 정화금괴를 막고 있잖아. 그래서 네네. 겨울에 계수는 뭐예요? 눈보라잖아, 추거래. 네. 그래서 겨울에 눈보라를 내가 딱 막았잖아, 무기압으로. 그럼 굉장히 착한 네.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람은 아, 그럼 착한. 착하다니까? 네. 착한 사람 맞아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화를 잘 내시지는 않아요. 이분이 화를 내면 본인 몸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화를 내면 이분 무술일주가 몸이 아프대요. 본인이. 화를 내면, 네네. 화를 내면 몸이 아프다고? 네. 그런 경우에는 화가 강했을 때는 그건 맞거든. 네. 특히 금일간.
경금일간이 경신일주가 화가 많으면은요, 화내면 두드러기가 나요. 화나면 두드러기라고. 근데 이거는 무토일간인데, 네, 근데 사오미 있다고 해서, 이거, 화나면은 병이 난다? 좀 그렇잖아. 네. 몸살도 있고, 이게 무지하게 몸이 아프다고 아이들한테도 화를 안 내시던데요. 원래요. 진짜 화가 많은 사람들, 금일간 화가 많을 때는 그거 이해, 말이 맞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좀 그러네.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뭐 화내면 몸도 아프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의아했거든요. 여기서는 그걸 원리를 찾기가 좀 그렇다. 금일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무토가 화가 많으면은. 그리고 청화가 있어도 계수가 견제를 해주고 끄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답을 찾기가 힘드네. 이분이 해범이의 수레 천살인데 일지의 천살이기 때문에 좀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시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무술인데요. 이제 술도 잘난 척은 안 하던데요. 운시가 천살일 때첫 대운이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지지에, 일지에 천살 있는 분들이 좀 잘난 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일제 천살도 예. 일찍 천살들이 형제간들을 많이 단합하려고 하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일제 천살 깔고 있어도 예? 단합하고, 어디 놀러 가지 않게 자기가 돈다 내면서, 나중에 또, 욕을 또 얻어먹고, 얻어먹고, 일찍 천살인 사람들이 그게 강한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찍 천살도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잘난 척, 겉으로는 잘난 척 하지 않는데, 내가 요번에 우리 형제간들을 갖다가 싸웠는데, 뭐, 단합해가지고, 뭐, 동남아 여행 갔다 왔어. 자기 돈 내가지고. 근데 나중에 동남아 여행 갔다 오니까 또 욕을 또 얻어먹어요, 또. 그러니까, 좀 리더십을 좀 많이 발휘하는 것 같더라.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가족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프면은 능력도 없으면서, 아, 내가 모시겠어. 뭐,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남편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어주기는 이렇게도 하고요. 보거든. 아까 선생님 일제 천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남편이 천살이기도 하는 거거든. 남편이. 그러면 남편이 천살이기 때문에 되게 하늘이잖아요.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기도 해. 근데 그러기도 하냐는 얘기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 남편이 뭐 남편을 돈 쓰는 거나 뭐 무슨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그 남편이 다른 천살인 거야, 친구들이 남편이. 의아해할 정도로. 아, 그리고 이분이 혼자 자아도 강하고 굉장히 이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이렇게 중심이 이게 딱서 있어서 어찌 보면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잘난 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무토가 신앙하면은 내면 투쟁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내면 투쟁이 자기 나름대로. 이분 작년에 계묘년에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아이들이 셋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시고요. 이분은 남편이 그렇게 집안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서 아이들 케어나 그런 걸 이분이 다 하셔서 굉장히 집안에서 항상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아이를 결혼도 시켰고 그런 일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 네, 모든 일을 본인이 하셔서 네,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작년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일단은 잼 사주는 아니고 술토를 해서 막는 사주. 추골에 오미술이 있으면 축이 금고라 알부자다. 축술 및 사명은 수족에 문제가 있는지 아직은 없다. 근데 그럴 확률은 있어. 또 장애 문제들도 올수 있습니다. 축미충, 축술형, 술미 다 이르기 때문에 대장인, 췌장, 직장, 항상 장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축이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좀 세고, 관절에도 문제가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잘 걸리고, 이런 현상이에요. 일단은 일지 화계다, 화계 다봉은 애로움을 좀 타요. 돈은 많이 있을지라도. 항상 천간은 무기압, 양쪽이 무기압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엔 돈 생각이고, 겨울에 눈보라를 막아서 화를, 화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은 착하다. 굉장히 착한 사람. 아버지 때 계속 정화 다 꺼버렸기 때문에 한 번은 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에 제가 가녀지동으로 있으면 내 등대에다 돈다발 넣고 자는 모습. 굉장히 부자다. 운시 갑, 장례 아니면 장례 역할, 인이 있으면 일 처리가 좀 깔끔하고, 인이 무토한테 편관이기 때문에 임기 응변에도 굉장히 강하다. 이 사주의 대략적인 윤곽입니다. 자, 정리가 네, 다 그리고, 됐죠? 아, 네, 그리고요, 예. 이분 질병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 심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 40대부터요, 그, 저기, 쓰러져서 심장이 좀안 좋고요, 심장? 허리도 아프시고요, 심장. 심장? 네네, 심장. 심장? 심. 아, 예. 네. 콩팥. 아니, 마음심. 콩팥이 아니고, 마음심. 선생님, 정화. 마음심. 심리. 네. 그러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 것 같고, 그, 이분이 축토, 허리 어렸을 안 때는, 좋으면 축토. 네. 이분이 어렸을 때는, 장이 되게 안 좋았다고, 어려서 맨날 아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도 안 좋았고, 소화 기능도 안 좋았고. 토는, 토가 많으면 항상 이장에는 문제는 있어. 그래, 이 장. 그 이장은 맞는데, 심장 같은 것은 위 중에 정화, 술 중에 정화가 다 있는데, 물론 축 중에 개수가 위 중에 정화를 끈다 하더라도, 술 중에 정화, 무기압에서 개수가 정화 끈 것도 맞고, 심장은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분은 이제 가족력이 그 어머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최근에 이제 이분이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최근에 바로 오빠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폐로 가지 않을까? 수초 같으면 폐로 많이 가거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정화가 신약하잖아. 정화가 약하면은 겁을 주면 안 되거든. 겁을 주면. 겁을 주면은 심장이 떨어진 형상이다. 근데 정화가 미토 있고 술토가 있는데, 물론 축미가 돼 있고, 축술이 그래도 크게 문제 아니라고 보는데. 10년대는 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협심증약을 먹는다 그러고요. 기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네, 무기압은 확 변하진 않거든. 아, 기를 발산만 시켜주거든. 그래서 이제 무기압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겨울이기 때문에. 네. 저 선생님? 예. 아, 저기, 뭐야. 내 뒤에 돈다발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요. 그때를 보통 시상 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아니,
정제라 하더라도 간여 지동으로 있잖아요. 정제라도 간여 지동이면 편, 뭐야, 돈다발 편제지.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수는 편제잖아. 또 근데 물론 이제 예. 예. 정제라고 해서 그런 설사 시 간에 편제가 하나만 있으면 시상 일이 편제 네, 기격이라고 시상일이 하는데, 편제격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편제가 약하면은 기격이 안 되는 거예요. 편제가 간이. 네. 예를 아. 들어서 임수가 떴다. 임수가 네네네. 가려면 임진이나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네. 편제 기격이 되지만은 여기는 정제라는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 있으면은 피해자의 근이 있으면 임수로 변해요. 아. 겨울에는 폭졸이고 사구미에는 폭우가 내리는데. 네. 그러니까 시상 편제라 할지라도 그게 근이 있어서 강할 때만 돈다발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개가 아니고 임수다. 네. 임수인데 임수가 강하려면은 신이나 자나 진이 있으면 진이나. 임수가 강하죠. 근데 네네. 이모 같으면 강해요, 약해요? 아, 이모가 약하죠. 아까 그러면 네. 그건 네. 기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임수 네네. 편제가 힘이 전혀 없잖아요.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선생님, 네. 세운이 와서 삼합을 이룰 때 월지를 끼고 삼합을 이뤄야 변동수가 있거나 건강을 해친다든가 그런가요? 지금 현재 여기는 연지, 시지, 작년 같은 경우는 해면미가 되거든요. 계면년에. 근데 작년에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고 그랬으니까 월지를 대신 껴야. 네. 일지를 껴야 돼. 아, 일지를 끼고 삼합을 네, 이뤄야만이. 일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선생님, 질문. 그 삼화분에 가족이 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작년에 자녀분 결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화분에 가족 넣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 좀 해봤는데요. 가족이 는다고? 예, 삼화분에 가족이 는다. 삼화분에 가족이 는다고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삼화분에 가족 넣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뭐 손주를 본다라든가.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삼화분은 이동수도 되고 건강도 예, 건강. 조심해야 되고 또 삼화분의 예국을 갈 일도 생기고 그런데 가족이 는다는 것은 내가 얘기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예, 좀그 삼화분에 가족 넣는 걸좀 많이 봤었는데, 아까 전에 저분이 그 자녀분 결혼하셨다. 제가 좀 중간에 들어와갖고, 예.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해서 아까 삼화분 계속 말씀들 하셔갖고, 개면연애. 예, 특별한 일이 없으셨다 하니까 그냥 그런 경사로 가신 게 아닌가. 이제 더 질문 없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